이제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리즈로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으로 들어가기 일곱 번째로 우리 신앙의 기본 생활에 중요한 것을 되짚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이 무너지면은 기본이 안 서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열정과 우리의 희생은 잘못된 결과를 분명히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본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항상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잘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길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지탄을 받지 아니하고 길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본으로 돌아가기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잠시 멈추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강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본으로 해서 참 중요한 또 기본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한번 내보실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묻는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금방 믿은 사람이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잘 안내하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또 기본적인 신앙생활 예배 생활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예배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공적인 예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예배의 삶, 예배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런 공적인 예배,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정말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것이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형제가 과거에 자기와 교제했던 이제 자매가 물론 헤어졌지요. 예. 어느 날 결혼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자매에게 진심으로 예, 축하해 주고 싶어서 간단하게 예, 이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예, 요즘은 또 카톡을 또 많이 쓰지요. 예,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뭐 구차하게 여러 가지 말을 할 필요 없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간단하게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그 자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요일 4장 18절 말씀. 요일 요한일서 4장 18절. 예, 지금 찾으시는데 안 찾으셔도 됩니다. 예, 혹시 뭐 옛날 또뭐 그런 사람 뭐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요일 4장 18절 이 말씀을 보낸 이유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나와의 모든
어떤 이렇게 사귀었던 생활 다 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참 행복하게 잘 사세요. 예, 이런 말 의미로 축복의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카톡이나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잠시 어떻습니까? 글자를 빠뜨리게 되잖아요. 실수하고. 예. 그래서 이분이 급히 이메일을 보내다가 그만 글자 한자를 빠뜨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내느냐? 진심으로 결혼을 축하합니다. 요 4장 18절. 이를 그만 빠뜨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메일을 그 자매가 받았습니다. 아니, 옛날에 내가 사귀던 이 남자에게서 오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 기대가 되고 또 이게 무슨 폭탄 선언을 할까? 두렵기도 하고 얼른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열어보았답니다. 열어보니까 그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4장 19절 바로 이전에 있던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여인이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예,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정말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레슨이 있습니다. 정말 글자 한자가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SSN을 많이 쓰잖아요. 예, 쓸 때 정말 정제된 말 잘 쓰셔야 됩니다. 글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는데 정말 적흥적인 정제되지 않은 생각의 필터링을 하지 않은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우리가 싸워왔던 사람의 관계를 뒤흔들고 예,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는데 더 조심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한 가지의 기본이 우리 삶의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많은 우리 참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어떤 한 개인과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그들이 드린 예배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기본 속에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최초의 살인 사건, 바로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어느 날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다 열납하시고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다 기쁘게 열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형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열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이 질투가 났습니다. 영적인 것도 이 젤러스한 것이 일어나잖아요. 이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이 질투가 예배드림에 대한 질투. 예. 왜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를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 젤러스한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게 되는 최초의 살인사건. 바로 그것도 가인이 멸망하고 무너진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드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열두 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주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그 시대 350년을 우리는 사사 시대로 갑니다. 이 사사 시대에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350년의 역사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회적인 생활이 다 무너졌습니다. 정치적인 것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압제자들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이런 350년의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왜 사사시대 350년 동안에 그 민족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에게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부모의 세대 여호수아의 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후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민 1세라면은 우리의 자녀 2대 3대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대에 와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조차도 알지 못했더라. 그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내 부모가 어떻게 이민 왔고 이 세대 우리 1세대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다. 신앙의 그 유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이 믿음의 유산을 그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이어가야 될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 실패했습니다. 예배의 실패가 민족의 실패였고 예배드림의 실패가 바로 자손들의 삶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메시아가 오시게 될 복의 통로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의 통로자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예배라는 주제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참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곳곳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땅에 이를 때마다 그가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제단의 의미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그 의미 속에 바로 그 제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영광받으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그 고백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충만케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친밀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자로 사용하셔서 메시아가 오신 통로자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예배 잘 드리는 자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의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 한 민족의 삶 속에도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큰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 시작하는 바로 이전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12장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12장 1절의 첫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근한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뭐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받는 은혜 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의 전체가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산 제물이래요. 살아있는 제물이래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적인 깨달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만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정말 최고 있는 가치 있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 감정적인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는 내 마음을 온전히, 내 감정의 전체를 통해서 최고의 사랑의 대신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바로 이제는 내 삶이 오직 주인 대신 당신만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만 드러나고 거룩한 산채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생활, 예배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두 번째로 예배의 생활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찾으신대요. 지금도 영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시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대요. 여러분, 찾고 계신다는 이 성경의 헬라어 원어에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 사냥개가요, 노획물을 찾을 때 그 찾는 열망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가 찾으신다,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냥개가요, 노획물을 찾지요? 예, 쉽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세요. 딱 무리들을 보면 사자가 어땠죠? 딱 지키고 보는 거예요.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무리가 움직인 속에서 조금 느슨하게 무리 속에 드러나 나오는 딱 한 마리가 눈에 딱 보이면 그때 어떻게 하죠? 손살같이 뛰어갑니다. 그러면 그 무리들이 막 뛰어들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사냥하는 그 사자들은요, 다른 거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가까이 와도 자기가 목표로 한 그 놈만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목을 잽싸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뭐지요? 찾으신다, 제퇴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냥개가 노획물을 찾듯이 그 열망을 가지고 보신 것처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누구신가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 말 속에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아닌 자들이 오늘 이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뜰을 밟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가버리는 바로 그런 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플라워 마운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열망하며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열망하며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진리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성도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은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에 여러분 돌아가셔서 19절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이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을 미워하기에 주님은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수가라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우물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너지막하게 낮에 우물을 길러와요. 그 당시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우물을 길렀는데 이 여인의 삶이 이 균형 잡힌 삶이 아니지요.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동네에서 소문난 창녀였습니다. 그 삶이 참 방탕한 삶이었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육적인 목마름, 그 목마름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막물이 해결된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전해주면서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챌린지합니다.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오느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참 우연스럽게도 오늘 제가
그 한 남자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이미 다섯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었느니 네 말이 남편 없다는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삶을 다 깨뚫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숨습니다. 피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랬지요? 하나님을 피해서 숲속에 숨어버려요. 지금도 그래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수치심 때문에 자꾸 피해버려요. 자꾸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대하의 화제를 대하를 화제를 바꿔버린 거예요. 갑자기 바꾸어서 이제 20절에 뭐라고 묻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바로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걸 회피하려고 대하의 주제를 바꿔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 같은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들이 우리 여기 그리심산 이 산이 그리심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도 괜찮습니까? 장소에 대해서 이제 이 여인이 물어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70년 후에 돌아왔지요. 스룹바벨이 1차 지도자가 되어서 1차 그룹이 왔어요. 그들이 와서 할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된 초라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참 미워했어요. 아수르에 멸망하고요. 이방인들이 걸러오고 유대인들은 다 흐트러버리고 그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혼혈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데 자기들도 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No, thank you. 너희들 참여하지 말라고. 그래서 배척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따로 거기에 세워버린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드려도 괜찮습니까? 장소에 대한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지요? 4장 21절이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이르면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스 심산에 말고 바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이르리라. 그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바로 성령님이 믿는 자에게 각 사람에게 임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이죠.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 삶을 지배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파킹장까지 올 때까지 부부간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다투다가 예배실에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옷을 한번 매만지고 얼굴 표정을 피고 안 그런 척하고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아실까요? 저도 알겠는데 하나님 왜 물으실까요? 저도 대충 잡아보고 악수 한번 해보면 손에서 오는 느낌 만져보면 아이고 이분들이 힘들구나, 또 이게 둘이 다쳐서 마음이 불편하구나, 저도 목회 뭐 좀 오래 하다 보니 손 맞아보면 그렇다고 뭐 악수 안 하고 그렇게 피하지 마세요. 내가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일찍 오셨어요? 조금 일찍 오셔요. 허둥두둥 하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준비하느냐? 회개의 마음을 준비하셔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말에 정제되지 않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내 실수와 허물이 무엇인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권 조금 그걸 챙기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한 내 모습이 아니야. 주님, 내가 아직도 이렇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하는 이 마음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은밀한 죄,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세퍼레이션, 사이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지 아니하는 내 속에 간직된 그 죄, 그것을 여전히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용서받은 그 은혜로 주님 다시 나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고 주님 용서받은 그 은혜로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나를 삼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하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하시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예배드릴 수 있게끔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내 자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어. 정말 당신과 함께 이민 생활의 험난한 삶에 동행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그 마음 속에서 영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들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는 그 음성 속에 터져나오는 그 찬양, 그 고백,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축복과 은혜로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삶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 즉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알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22절, 2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드렸습니다. 준비된 마음.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래서 영과 진리, 바로 진리를 드리는 예배 뭘 얘기하지요?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참여하지 못하고 배척당하니까 그리스 심산에 자기들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성경을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다섯 개의 성경, 요것만,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지요? 하나님이 계시,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 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우상의 요소가 그 예배 속에 혼미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 그렇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상태에서 예배드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서도 이렇게 세상과 혼합된 예배를 드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감성적인 것,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감정적인 어떤 것을 터치하기 위한 인간적인 요소가 혼미된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였어요. 예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니라 하면서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In truth. 알고 드려야 된다.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뭘 알고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그런 사람들이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한 주간의 내 삶 속에 경험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셨던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찬송가만 하지요? 제일 처음에 첫 송, 경배송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찬양하는 바로 노래가 경배송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을 praise, 찬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 앞에 나올 때에 부르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찬송이 뭐예요? 경배성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경배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이 고를 때 참 신중하게 그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만유의 주제, 모든 곳에 계시는 주,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 내가 지난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셨지. 내가 고통당하는 그 현장 속에 내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지.
바로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을 알고 예배 속에 나와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목이 메여서 그 만유의 주제 되신 주님의 이름이 내 가슴 속에 울컥울컥 앞에서 나오는 예배, 그런 자의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열망하며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 우리는 찬송할 때마다 그냥 찬송하니까 따라 부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슴을 통해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이 열망하며 찾으신대요. 우리가 2부 예배에 예배드리며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내 삶은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완전하신 주님 내 삶을 돌아보며 그분을 알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짖는 순간 내 모든 내 삶, 내 가슴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이름을 높인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열망하며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습관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배드려야 돼. 내같이 구원받지 못할 벌레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이 내게 되어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내가 무엇인 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저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 그때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구원의 은혜, 주님은 그렇게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오늘 찬양하죠. 주의 팔에 안기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여전히 예배 속에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알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모든 걸 맡기며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은 찾으신대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잘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 속에 감격적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감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인생 속에 감격적인 예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오리엔테이션 때 처음으로 드렸던 예배, 목회자가 되기 싫어서 이렇게 자꾸 돌고 타협, 마지막에 늦게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신학교까지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오리엔테이션, 신학교 생활 처음 하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첫 예배, 사우스웨스턴 강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주신 위로와 격려, 내가 너를 이곳으로까지 인도하셨다, 인도했다, 성령님의 그 음성 속에 얼마나 위로한지, 바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영어로 드리는 예배, 아직도 영어로 드리는 예배 가면 저는 별로 은혜 받지 못해요. 영어 찬양해도 가슴이 안 터져요. 그런데 그 영어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 성령님 만져주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드릴 때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순간이 불과 짧은 몇 초 동안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쫙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 감격 속에
그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한 번의 예배가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가 지금 체육관 건물 이 자리 체육관 건물로 왔을 때 드렸던 그 예배 첫 예배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 속에서 그냥 제 가슴이 터져버려요. 아마 우리 찬양팀들이 이 앞에서 제가 항상 예배들 때 예배드리니까 제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멈추질 못하니까 찬양을 못하니까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체육관으로 옮겨왔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5년만 이쪽으로 왔을 때 그때 찬양 때 부르듯 찬양이 뭔지 부흥이란 찬양이에요.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지금까지 부흥을 주신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지역을 새롭게 하시고 그 헌신의 복음의 깃발을 꼽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수없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그때 불렀던 부흥의 그 찬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불렀던 그 찬양 한마디 이 땅의 부흥이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에 감동 속에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주저 바로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예배드렸는지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져있었는지 그 예배가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이 즐거운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모습 얼마나 많은지 오직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 얼마나 하나님은 갈망하며 사냥개가 노해물을 찾듯이 그 열망 속에 지금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준비된 마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지난 시간 뭘 행하셨는지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 터지는 가슴 속에 산 제물이 되어서 내 삶을 불태우며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같이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격과 하나님 주신 감동과 기쁨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